제가 이걸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다이어트의 비결이다? 우리는 검은 씨앗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네,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손짓한 곳에는 정체불명의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아, 이게요. 저희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스파게티나 피자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 같은 건데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면 냄새도 되게 향기도 되게 좋고 향신료로도 많이 쓰이는 식물인데 이게 바질이라는 식물이에요. 바질이요? 네, 바질이요. 저는 임신할 때도 조산기가 있어갖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기만 하고 앉아있고 누워서 자고 그냥 그 정도만 해갖고 남들보다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정민영 씨는 첫 임신인데다 조산의 위험이 있어 건강을 위해 무조건 잘 먹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운동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보면 2개월 때 벌써 58.6kg 나갔었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막 찌기 시작했다가 이때 마지막쯤 되면 그 70kg까지 이렇게 쪄졌죠. 결혼할 당시만 해도 50kg 초반에 날씬한 몸매였다는 정민영 씨. 그러나 아이를 가지면서 급격히 찐 살은 출산 이후에도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출산 이후에도 임부복을 입고 다녀야 했다는 그녀. 사실 살이 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일단은 저는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게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는 둘째치고 그 배고픈 걸 잘 못 참으니까. 예전에는 그 밥공기를 진짜 이렇게 막 그 머슴밥이라고 하잖아요. 머슴밥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갖고 그렇게 먹는 게 한 끼였어요. 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치킨, 족발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밤 10시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한동안 65kg에서 멈춘 몸무게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 있게 체중계를 들고 나오는 그녀. 체중계를 갖고 나왔거든요. 예전보다는 자신 있는데 그 살찌기 전보다는 아직 무게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좀 보여드릴까요? 현재는 55kg으로 정상 체중을 되찾은 상태였다. 운동도 따로 하지 않고 오로지 식이 조절로만 살을 뺐다는 그녀. 혹시 요리법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일까? 지켜본 결과 샐러드를 비롯해 모든 요리에 검은깨를 듬뿍 뿌리는데 혹시 이 검은깨가 건강 비법? 어머니. 네? 어머니 되게 검은깨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거 깨가 아닌데요. 깨가 아니에요? 예, 네, 깨가 아니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되게 깨 같은데? 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검은깨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검은깨와 흡사해 보이는데 도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직접 맛을 보는 제작진. 깨는 아니네요? 그렇죠. 깨 맛이랑 다르고 깨는 일반적으로 쓰는 검은깨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검은깨는 이렇게 생겼고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검은깨와 비교해봐도 약간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대체 이 검은 알갱이는 무엇일까? 깨랑 다른 씨앗인데요. 제가 이걸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다이어트의 비결이다? 우리는 검은 씨앗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네,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손짓한 곳에는 정체불명의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아, 이게요. 저희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스파게티나 피자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 같은 건데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면 냄새도 되게 향기도 되게 좋고 향신료로도 많이 쓰이는 식물인데 이게 바질이라는 식물이에요. 바질이요? 네, 바질이요. 검은 씨앗의 정체가 바질? 근데 이건 지금 이파리잖아요. 이파리고 제가 먹는 거는 바로 얘 씨앗이에요. 바질은 주로 인도, 이집트 등의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허브라고 한다. 향신료인 바질의 잎은 이태리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엔 바질의 씨앗까지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질 씨앗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데 특히 비타민 E, 항산화제인 토코페롤이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또 이런 비타민 외에도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물 속에서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뛰어난 식품이 되겠습니다. 정민영 씨의 식이 조절을 도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했다는 바질 씨앗. 밥 먹기 30분 전, 그녀는 바질 씨앗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곧바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것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식사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죠. 씨앗으로 배가 부르다? 근데 이거 배부르려면 네. 이거 하나 한 접시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다 먹는다고요? 네. 근데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요. 정말요? 이게 수분에 닿으면 지금 이 씨가 이렇게 작은데 수분에 닿으면 이게 30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스푼만 먹어도 충분해요. 바질 씨앗의 마법 같은 능력 덕분에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다는데 실제로 바질 씨앗을 물에 넣자 순식간에 불어난 씨앗의 크기. 씨앗 주변에 하얀 막이 생기면서 마치 개구리 알을 연상케 하는데 물에 넣고 10분이 지나자 30배 이상 커진 바질 씨앗. 과연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 것일까? 이 식이섬유소가 물속에서 들어가면 아주 끈끈한 물질로 돼서 이게 그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을 수가 있고 또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끈끈한 성질이 뮤코 단백질 성분들인데 이런 뮤코 성분들이 우리 위장에 또 대장, 소장에 붙어있는 나쁜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디톡스의 효과도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정민영 씨는 밥 먹기 전 바질 씨앗을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서 저절로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밥 양이 3분의 2가 줄었다는데 무엇보다 배고픔에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 드신 거예요? 네, 다 먹었어요. 밥이 아직 남았는데요? 아, 밥이 좀 남았는데 근데 이거 먹어도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밥 양이 적네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녀처럼 바질 씨앗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식사량을 줄이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성공의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초반에 뇌에서 우리가 평소 식사량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식사량보다 적게 들어오면 뇌에서 알람이 울려요.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으로 2주 동안 쭉 먹다 보면 뇌에서 아, 요 정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난리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몸이 생존하는데 뭐 부족하진 않겠구나. 그렇게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본인의 힘이 들어요. 그때 바지를 사용해서 포만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 뇌에서 알람을 울렸을 때, 뇌 알람이 울렸을 때 그 막 찾는 그 포식성을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질 씨앗을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다. 바질 씨앗은 삼투압 작용으로 씨앗이 불어나기 때문에 음료보다는 물에 넣으면 더 잘 부풀어 오릅니다. 또한 바질 씨앗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물에 불린 다음에 그것을 먹는 것이 포만감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